오늘 사과연구소 방문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있었어요. 사과 육사관도 있습니다. 소금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소장님, 연구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여기가 오지거든요. 그래, 오지 수상을 받는 국가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인데, 두 번째는, 빌헤름 펠의 자유의 사과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데, 사과 역사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역사관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가시면 요 뒷면에 보시면 저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가시면 되고 여기가 사과를 제대하려면 지금 하는 기구들과 이미 연습을 하고 사과 관련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 관련 책까지 생각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과가 대체, 옛날에는 이게 사과가 무빙이라고 들었거든요. 금 이전에는 인금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과가 숯불 속에 있는, 숯불 속에 있는 샌대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금이다. 물론 한자로는 다른데 우리가 신세계에 상업적인 세계는요 은경풋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은 못할 가장 따가운데 그만 아리수라든지 아리수라든지 혹은 뭐 홍옥이라 홍로라든지 감홍이라든지 또는 요즘 뜨고 있는 뭐 이집풀 골든볼 이런 것들을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한 품종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고요. 얼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우리가 90년대에는 사과나무의, 사과산업의 암흑기였어요. 90년대 중반까지.
묘목을 심은 해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과일을 수확을 했거든요. 나무 크기가 높다 보니까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기서 밀식재배 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태리 체계를 배우자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그 가슴 뛰듯했던 한 분들이 2018년에 여기에 좋은지 연구소에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게